김희선 씨가 성격이 좋거든요. 네. 그때는 나보고 막 아버지 아버지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 일부러 그랬죠. 그래서 야 어떻게 알았어? 내가 나중에는 그런 것이 자기 연기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못됐어요. 연출자로서는 승승장구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번의 좀 큰 곡절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집안에 저 빨간 딱지도 좀 붙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아 내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자만하면은 꼭 뭔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치는 것 같은 네.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나도 내 인생에서 아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꼭 큰 그 위기를 맞았거든요. 보통 사람들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연출자 PD가 되었을 때고 최고 아마 인기였을 거예요. 저가 아마 탤런트 이상으로 네. 제 이름이 전설의 고향에 이어서 보통 사람 기간까지 됐을 텐데 제가 방송밖에 뭐 모르거든요. 집사람도 그렇고 보증을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뭐 부탁이니까 해달라는 것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보증 써주고 또 뭐를 가져와서 이거는 뭐 공정이라는 걸 나는 뭔지도 네. 몰라고 공정을 좀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고 근데 이제 그게 뭐 큰 사고를 내고 뭐 부도도 내고 네. 날라버렸어요. 네, 누구라고는 지금 네. 말하지 않겠어요. 끝자 한자만 약간 틀리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처럼 인식될 네, 그럴 위험이 있었네요. 있는데 하여간 그 이제 빚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사의 빚이란 빚은 모조리 나한테로 넘어왔죠. 네. 그리고 공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걸 처음 알았어요. 그냥 그대로 재판 없이 집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빚쟁이들이 실질적인 그 회사에 나는 나다 나 와이프다 나 와이프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소송이 다 나한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조사, 검찰 법원 들어가면 가서 조사받고 억울한 사람이니까 네. 풀려나오면 또 딴 데서 고발되고 그 다음에 집은 뭐 완전히 차비 붙어서 빨간 딱지 붙고 그리고 집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공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보증성 빚이 10년 동안 계속 봉급에 걸려서 나가고 그런 경우 그래서 월급 한 푼도 못 받으시고 10년 이상 겪었죠. 그때 어디로 날라가지고 아 지금도 행방불명인가요 그러면? 행방불명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볼 일도 없고 나도 그 양반도 나한테 아마 볼 수도 없고 나타날 면목도 없고 집사람도 굉장히 그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장모님이 딸 셋을 키우고 가장이잖아요. 네. 어렵게 이렇게 살았고 나는 뭐 말할 수도 없는 떨거지고 그래서 둘이서 정말 열심히 모아서 이제 집을 하나 샀어요. 2층 집을 사서 그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막 집사람하고 나하고 진짜 애정을 가지고 막 나무도 심고 뭐 마당에 잔디도 막 심고 막 그랬었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네. 길바닥에 나앉았죠. 그랬는데 지금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 출연하는 분 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좀 도와주셨습니다. 모아가지고 전세를 얻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또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시달린 거 있잖아요. 계속 뭐 경찰서에 불려가야 돼요. 말이 그렇지. 10년이면은 네. 조사받고 특별조사받고 조사받으면 완전히 억울한 희생자잖아요. 네.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이라는 것은 방송만 알고 완전히 당한 거니까 가서 나오기는 해도 그리고 오라는 통지서 받으면 그때부터 스트레스죠. 빚쟁이들이 그냥 집에 그 전세 나와 있을 때도 문 막 두드리고 막 뭐 말도 못해요. 굉장한 시련을 겪었고 그게 이제 내가 정말 잘 나간다고 내가 방심했을 때 나한테 신이 경고를 주신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휴양전을 끝내고 나서 제가 이제 방송사 간부로 돼서 이제
드라마 국장 됐는데, 드라마 국장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KBS 드라마가 좀 바닥을 기었어요, 시청률이. 상대국에 비해서. 막 상대국은 드라마 왕국이라 그러고. 그때 MBC가 저 최진실이 나온 네. 질투. 네, 우리 마지막 승부. 손영목 작가가 네. 쓴 농구 얘기. 네. 그래서 장동건이 나왔죠. 거기. 우리 KBS가 상당히 바닥이었는데, 제가 드라마 총책임자를 맡아가지고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처음 기획한 뭐 젊은이의 양지라든지 딸부잣집이라든지 뭐 목욕탕 집 남자들 뭐 쭉쭉쭉쭉 이 그리고 제일 우리가 치고 있는 게 미니 시리즈인데, 미니 시리즈가 뭐 남자 만들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상대국을 제끼면서 시청률이 이렇게 이제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프로가 이 시청률 톱10에 우리 드라마가 거의 다 올라갈 정도로 되고, 그 다음에 1997년, 6년 첫사랑. 네. 첫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최고 시청률 65.8%. 이야. 지금도 깨지지 않는 완전히 기록을 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 전성기라고 또 생각한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완전히 KBS 드라마는 시청률을 가지고 완전히 상대국을 압도하는 그거를 이루고, 야 나도 좀 이제 됐다 하고 좀 자만을 한 그런 타이밍에 또 뜬금없이 산에 검진을,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간암이라고 나왔는데, 근데 당시에는 네. 97년이죠. 간도 그게 암덩어리가 직경 7cm예요. 그러면 상당히 큰 거죠. 예, 당시로서는 아마 수술해도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찍은 그 사진들 이런 것들을 갖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뭐 수술은 하겠지만 좀 생존 가능성은 얼마 없다. 그런 식으로 보호하는 이제 경우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네. 안부 편지 보내면은 꼬박꼬박 답장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답장이 끊어져서, 아, 굉장히 지금 바쁘신가. 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옆에 계시던 윤용훈 PD께서 저한테 편지를 쓰셔가지고. 런던으로. 네. 혼자만 알고 있어라. 지금 시안부 판정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때, 야, 이게 서울 갈 수도 없고. 이게 좀 느닷도 없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사람들이 방송국에 내가 나오고 있어도 뭐 데드맨 워킹처럼 생각했죠. 죽은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일어나서 슬슬 피하는 게 눈치 보면서.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조금 편찮으시다면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아, 이제 갔구나, 저 사람. 아, 근데 이런 것 같은 네. 느낌이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죠. 어, 왜 나만 이런 일이 하고 있는데, 곧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뭐 다 죽는 건데 내가 좀 빨리 왔을 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고, 난 행운아 아니었느냐, 그냥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이후로는 뭐 자연스럽거나 그러지 않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가졌고, 내가 잘 때마다 집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줘요. 네. 그럼 성경 읽는 거 듣다가 잠들고 했거든요. 집사람이 성우라는 게 그때처럼 고마운 적이 없었고, 다행히 현대아산 아산병원에 제가 이거 들고 누구 소개로 찾아갔더니 이성규 박사라고, 그때는 그렇게 유명한 분인도 모르고 갔는데, 정말 간암 간이식 수술 간 부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알려진 분이더라고요. 그 당시는 몰랐죠. 나중에 알았는데 이분이 검토하더니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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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나하고 예 돼요. 아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니까 네. 야, 꿈 같더라고. 근데 진짜 그 양반 말처럼 네. 됐거든요. 이게 간이 이게 너무 커서 간이 이제 오른쪽에 붙었잖아요. 근데 보통 아마 5.5대 4.5가 정도로 뭐 보통 사람들이 다 오른쪽 간이 좀 크대요. 네.
근데 나는 비정상적으로 오른쪽 간이 크고 왼쪽 간이 작은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이 큰 놈이 오른쪽에 붙었으니까 이게 돌려내면요. 잘라내면 이게 너무 적게 남아서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네. 힘들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성규 박사님 방법이, 그분이 개발한 방법이 이거를 수술받기 전에 왼쪽 간을 키운다는 거야. 아, 가능하군요, 그게. 키워놓고 네. 수술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수술받기 전에, 한 2주 전에 시술을 받았어요. 뭐 간단한 시술이에요. 한두 시간? 그렇게 뭐, 이거 개복도 않고 간단하게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게 이 피가 왼쪽 간으로 많이 가게 유도를 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오른쪽 간은 피가 적게 가니까 이렇게 좀 활성, 비활성화 되겠네요. 되고 왼쪽 간은 막 영양 공급을 많이 받는 게 네. 커지는가 봐요. 그게 세포 분열에서 커지기까지 한 2주 걸린, 보름 걸리나 봐요. 간은 회복력이라든가 금방 커지죠. 네, 자체 생성 능력이 뛰어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검사 하더니 아 좋습니다 그러더니 수술 받았거든요. 그게 네. 97년 대통령 선거 네, 전날. 네. 수술 받고 굉장히 오랫동안 수술했죠. 그래서 그 새벽에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돌아오는데 중환자실에 간호사가 내 귀에 대고 당선되셨어요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 뭔가 했더니 야 사람이 그게 정치적인 게 말이에요. 네. 정치적인 동물인 게 나는 별로 뭐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집사람한테 그 대통령 선거 날에 네. 수술했거든요. 네. 내가 깨어났을 때는 뭐 말도 못하고 할지 모르니까 누가 대통령 당선됐는지 꼭 얘기해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중환자실 간호사한테 그거 좀 얘기해주라 그랬대요. 아 말은 못해도 알아들을 수는 있으니까 그게 궁금하다. 내가 아우 생사를 넘나드는 마당에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지금도 의문이야. 내가 네. 이게 야 사람이 저렇게 정치적인 동물인가 내가 스스로를 돌아본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내 수술 받은 날 대통령 선거 투표하는 날 내가 생생히 기억하죠. 그리고 별로 이렇게 많이 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미리 키워놨기 때문에 네. 데미지가 적은 거죠. 생명의 은인을 만나신 거네요. 예, 환자를 보면은 살 사람인가 안 살 사람인가가 환자의 태도에서 네. 대강 이렇게 짐작이 느낌이 온다. 나는 안 죽을 사람 같았던 거야. 야 수술 받기 전에도 그랬고 마음이 편안했다 그랬잖아요. 네. 받고 나서도 늘 뭐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도 굉장히 짜증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중환자실에 몸이 힘들고 아프니까요. 뭐 다 아프죠. 이거 해놓고 나면 안 아프겠어요. 아유, 뭐 저도 그렇죠. 뭐 기침도 숨을 쉬어도 아픈데. 네, 웃어도 아프고. 굉장히 투정 부리고 간호사들 네. 괴롭히는 분들. 그런데 보면은 그분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가셨다 그런 게 많더라고. 뭐 그런 거를 겪으면서 사람이 절대. 잘 나갈 때 교만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내가 많이 생각한 게 수술 받고 나서 한 뭐 일주일 후에 모든 게 좋죠. 점검하잖아요.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네. 되고 좋다.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새 사람이 되자. 나가면 내가 이런 거 고치고 이렇게 살겠다 결심했는데 나와서 한 달도 못 돼서 옛 사람으로 돌아갈 거야. 인간이. 아, 이게 쉽지 않죠. 딱 하나 네. 유서를 쓰려고 그랬거든요. 유서를. 이렇게 집사람한테 이제 그 유서를 몰래 써야 되잖아요. 네. 집사람 없어. 집에 애 보러 갔을 때 명문장을 남기고 싶잖아요. 마지막인데 한 줄도 안 나오는 거야. 한 줄도. 여보 그래야 될지 뭐 당신에게 네. 그래야 될지 사랑하는 당신에게 수식을 붙여야 될지 한 줄도 안 나오고 확 치고 이렇게 막 구겨버리고 또 구겨버리고 결국 못 썼어요. 그냥 아 나는 뭐 말은 그래도 좀 잘하니까 말로 하자. 집사람 저녁에 왔잖아요. 수술 전날 정색을 하고 여보 뭐 나 죽거든 말이 안 나와 또. 아.
못하겠다. 아우, 내일 아침에 수술 받기 전에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웬걸 아침에 막 잠에서 깨자 말자 의사들이 들이닥치고 막 코로 묻히고 네, 넣고 막 묻히고 숨도 막 못 쉬게 팍 하는데 어떻게 저기를 해요. 그러고 막 이거 태워가지고 이거 두루루루 막 하는데, 진짜 드라마에서 내가 연출할 때처럼 천장이 휙휙 하고 네. 집사람만 따라오는 거야 뒤에. 그래서 내가 아, 딱 유언이라는 게 다섯 마디 애들 부탁해. 요 말밖에 아무것도 생각 안 해. 야, 좀 근사한 말을 해야지 말이야. 나 없더라도 좋은데, 재훈 내가 잘 살아라 그러든지 해야 될 건데, 애들 책임만 맡기는 얘기를 해서 내가 나중에 미안하더라고. 근데 그 말밖에는 정말 막다른 이럴 때 생각나는 게. 수많은 암 환자들이 오늘도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랄까, 미리 암을 앓고 극복했던 환우로서 이 말만큼은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래서 포기한다는 게, 수용한다는 게 어렵긴 어려워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수술받고 퇴원해서 한참 됐는데 집사람이 나는 진짜 당신을 몰랐다. 같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내가 투명생활 하면서 새롭게 봤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어째 사람이 암 선고받고 수술받고 완전히 퇴원할 때까지 한 번도 징거리는 걸 못 봤다. 당신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 이성규 박사님 말처럼 필요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태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항암제로군요. 네. 그래서 이성규 박사가 나 직장에 나가면 안 되고 어디 휴양 가야 되죠. 그냥 직장에 그냥 나가라고. 수술 이게 암이라는 선고받고 집사람도 모르고 내가 그냥 신체검사 받고. 아, 그렇죠. 이상하다고 하면 정밀조사해보자 해서 그날 정밀조사 받았는데 의사들이 나하고 좀 아는 양반들이니까 이렇게 이렇다고 가르쳐주더라고. 웃으면서 신체검사를 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그냥 띵 하잖아요. 네. 그때 한 11월 달쯤 됐나? 쭉 이렇게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받고 이렇게 윤중로 걸어오는데 벚꽃길이잖아요. 네. 벚꽃은 물론 없지만 그 벚꽃나무에 이렇게 이파리가 단풍에 조금씩 물들어가는 거야. 근데 햇 나왔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환한 것 같아. 막 그 단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들이 차들이요. 이렇게 슬로 모션으로 이야, 완전히 그 환타지 환상적인 뭐에 선 것 같더라고. 내가 한동안 야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좀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살아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 내가 뭐 식물을 그때나 지금이나 좋아했지만, 그 현관문에 나서다가 진짜 거기 현관문 앞에 이 토끼불에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것도 이렇게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 지금은 살아있는 거는 절대 죽이지 못해요. 집에 막 이렇게 개미가 화분이 많으니까 네. 화분 안에 집을 지어가지고 쫙 일렬로 댕겨요. 그래서 집사람 아 저거 없애야 된다 해도 난 놔둬라. 그럴 정도로 생명이다.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사는데 하루도 못 살게 죽인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하죠. 겨우 하루 사는데 네. 그것도 못 살게. 생명에 대한 존귀함. 이후로 이제 건강 유지를 위해서 사교 댄스를 시작하셨습니다. 사교 댄스는요, 제가 그 예술대학원 원장을 했었는데, 네,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교수로서 했는데, 그때 이제 한류 아카데미라는 이제 한류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겨울연가 네. 때문에 뜨고 막 그랬을 때
일반인들은 이제 좀 받아들여서 평생교육식으로 한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원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평소에 댄스가 좀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게 영화 때문이에요. Shall we dance? 영화학과 교수니까 네. 일본 영화 Shall we dance라는 그 평범한 회사원이 댄스를 알게 되면서 뭔가 다시 그 삶의 의욕을 네. 찾고 하는 걸 하고 여인의 향기라고 알파치노가 장님인데 탱고 추는 걸 보고 야, 너무 반해서 나도 좀 해서 이제 하고 싶어서 댄스 학원 교습소 있잖아요. 네. 거기 갔다가 창문으로 구경하다가 누가 파킨 나면 그냥 창피해서 도망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류 아카데미 원장하면서 일반 그 평생교육처럼 일반인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내가 생각하던 댄스가 뭐라 그럴까 강의나 아니 교습이나 그거를 만들었어요. 강좌를. 근데 마침 내 대학원에 내 제자가 내가 논문 시도한 제자가 한국의 유명한 프로 댄서였어요. 네. 예, 뭐 영국 블랙폴 댄스 대회도 나오고 한 프로였는데 뭐 그 친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됐고 그 이제 학생들과 하면서 같이 하게 배워서 한 14, 5년 되나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음악과 그 파트너십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춰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스텝을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운동도 최고의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걸음 걷는 건 앞으로만 걷잖아요. 네. 뭐 이건 뭐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그렇죠. 네. 앞, 옆, 뒤로 턴, 돌고 뭐 예, 관절에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엔돌핀이 막 나와요. 엄청 들면서 뭐 탱? 최근에 유튜브 신전설의 고향 2022년 7월 현재 한 7만 명쯤 되죠 구독자가 8만 네 8만 됐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작년 4월 중순 내 첫 프로를 올렸나요? 근데 제가 이제 전설의 고향을 하면서 1977년이잖아요 거의 뭐 내 정말 청춘을 막 바친 프로그램이고 또 내가 옛날 얘기를 너무 좋아해서 풍부한 그 이야기들을 갖고 있고 전설의 고향 하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전설에 대해서 파고들었고 공부했고 네. 자료 모았고 그다음에 전설 뭐 그러다 보니까 신화 뭐 설화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되고 이래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집해 놓고 있잖아요. 아마 설화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들도 많고 합니다만은 설화 분야에서도 특히 전설에 대해서는 나만큼 자료를 수집해 놓은 사람이 좀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사장되는 전설들이 있고 잊혀지는 전설들이 있고 또 새롭게 재해석되는 계속 생성되는 네. 새로운 전설들이 있고 거기다가 전설의 고향 하면서 내가 못했던 소재들이 있어요. 그게 그 특수 효과나 촬영이나 이런 게 너무 기술적 뒷받침이 없어서 못했던 힘들고 네, 그런 작품들이요. 이런 것들을 미뤄둔 것도 있고 해서 그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만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그거는 이제 고민했는데 내가 뭐 재작년까지는 어쨌든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아 이제는 내가 뭔가 새로운 어떤 뭔가 활력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늘 꿈꿔왔던 전설을 어떻게 다시 좀 재정립할 수 있는 건 없는가 하고 처음에 책을 쓰려고 그랬어요. 아, 근데 책보다도 동영상으로 시청자들을 만나자. 책을 쓰려고 옛날에 이제 전설의 고향 한국의 신화 전설 일본에서 책을 번역서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못했죠. 다른 일들 때문에. 그런데 이걸 책을 쓰려다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 요즘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를 하면은 오 현장에 찾아가서 사진도 찍어놓고 스토리도 새롭게 써놓고 유튜브 하면서 내가 삽화도 그리고 하면 네 이렇게 직접 이제 어우 뭐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네 직접 일일이 다 이렇게 그리시는 거네요. 아유 칼라링 하기 전에 밑그림이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연히 책이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할 생각을 했고 제자들하고 이거를 내 구상이 이런데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 게 좋겠느냐 처음에 그림 그릴 생각은 못했어요. 내가 프로도 아니고 학창시절에 만화 그린다고 좀 끌적거리다가 그만둔 실력인데 미술을 정식으로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은 잊혀진 세계잖아요. 그림으로는 안 생각했고 달리 어떻게 표현하느냐 생각. 처음에는 막 내가 전설이나 스토리텔링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투자한 게 대학에서 강의도 한 게 탤런트 연기자 교육이거든요. 네. 연기자를 이렇게 실전 실기 지도하는 걸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말하자면 이름이 안 알려진 연기자 그룹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을 이용해서 돈을 적게 드리고 어떻게 한 10여분, 15분 이렇게 전설을 만들 수 없느냐 이런 구상도 했는데 그것도 돈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의상비하며 분장, 아유 그렇죠. 조명 뭐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출연해준 배우들은 무명 배우들은 내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얘기가 실제는 얘기들을 구수하고 재밌으니까 전설의 현장에 가서 그냥 얘기를 쫙 카메라 앞에서 하세요. 그게 우리가 들어도 재밌는데 시청자들도 재밌을 겁니다. 근데 그건 자신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다가 우연히 이렇게 친척 조카 아이들한테 그림을 이렇게 걔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치북 파스텔하고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길래 야 쭉쭉쭉쭉 그리면서 옛날 얘기 하나 해주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가만히 서라 내가 이거 그림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또 자꾸 그리니까 옛날 잃어버린 선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직접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집사람이 성우니까 다 이게 나레이터는 해주니까 자연 이런 형식으로. 저도 뭐 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신전설의 고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뭐 지금 저희 신전설의 고향에 열렬한 지지분들은 되게 시니어들이에요. 네. 분포를 보면 40대까지는 조금 적고 50대, 60대, 70대, 5, 6, 70, 네. 80대까지 이제 해외에 계신 동포들도 많이 계시고요. 봐주시는 분, 고국 생각하면서 봐주시는 네. 분이 있고 개중에는 그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면 제가 모든 댓글을 탑글을 다 밤을 새워서라도 올립니다. 근데 70년대 내가 한 전설의 고향 때부터 내 팬이었다는 분도 참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언젠가 삼국시대에 건너간 도래인, 또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뭐 끌려간 도공들의 얘기 등등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분들이 관련된 전설도 신전설의 고향에 담아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쪽에 대한 공부는 좀 돼 있어요. 책이 제가 조금 많고 일본의 옛날에 드라마 때문에 일본 현장 답사도 좀 그 한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전설 붙잡고 실험하기도 급급하니까 여유가 좀 있으면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전설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지금 옛날에 한 거는요. 한 3분의 1 정도예요.
제가 네. 3분의 2가 옛날에 방송 안 한 것들이에요. 새롭게 알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새로운 전설이 만들어지고 있고 갓대미산의 전설처럼. 그러니까 전설이라는 게요,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 있을 때 서풍을 갔어요. 그 우리가 산골인데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닷가예요. 바닷가로 소풍을 갔거든요. 근데 큰 바위가 이렇게 있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큰 막 이렇게 손자국 같은 게 이렇게 푹푹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꼭 다섯 개쯤 돼. 선생님 여기 손자국이 큰 손자국이 있는데요. 이게 뭐죠? 이랬더니 선생님이 다 보시더니, 야 너희들 눈을 들어서 저기 위에 산을 봐라. 우리 아이들이 딱 이렇게 보니까 그 산에 바위산이에요. 저 산에 바위가 이렇게 잘려 나간 것처럼 보이는 게 있지. 이렇게 예, 바위가 꼭 이렇게 잘린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옛날에 거인이 힘이 넘쳐가지고 저 막 큰 바위를 팍 제가 쪼개가지고 으아 하고 막 던졌는데 그게 날라와서 여기에 박혔다. 이게 거인의 손자국이니라. 네. 이래서 우리가 와. 네. 야, 그 거인이 얼마나 클까? 그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 거인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저 꿈속에서도 거인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있잖아요. 거기가 세계 최고의 공룡 발자국 고성이라는 데인데 네. 경남 공룡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그 공룡을 거인을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얼마나 상상력이 참 뭔가 풍부하셨다 그럴까. 그럴듯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전설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온 건 아니거든. 전설은 그루터기가 꼭 있거든요. 증거가. 네. 오늘은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있죠. 전설이고 증거가 없이 그냥 마구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얘기가 민담이에요. 그 공룡 발자국이라는 현실적인 증거가 거인의 손자국으로 이렇게 환타지화되는 게 전설이라 생각해요, 저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설은 역사와 고대인의 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라는 생각이 들고요. 암호죠, 암호. 네. 암호인데 이게 민초들의 얘기거든요. 이게 왕조사, 우리가 정사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왕조사잖아요. 네, 정치사죠. 그거는 말하자면 왕들이나 일부 귀족들이 이 살아온 세상을 움직인 역사예요. 그러면 그 피지배계층, 양반이나 천민들이나 일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전설이죠. 인담이나 전설인데 이 피지배계층들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잡혀가니까.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상징적으로 비유를 쓰고. 그렇게 그랬겠죠. 생긴 게 전설이기 때문에 그 암호화돼 있죠. 암호화. 그 암호를 이렇게 잘 풀면은 진짜 서민들의 원, 정, 한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예,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서민사가 그 전설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엄청 네. 소중한 거죠. 네, 옛 사람들의 생활상으로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암호풀이 그리고 비밀의 통로를 개설하는 작업, 신 전설의 고향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